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라라 200 후기 영상입니다.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퀘스트를 하였는데요. 하게 되면 무엇을 얻는가? 첫 번째, 뿔을 없앨 수 있는 항상 변이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끝까지 깨닫게 되면은 마을을 갈 수 있는 스킬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를 퀘스트를 저는 했지만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토리를 미는 모습은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35랩부터 42랩까지는 와일드보어의 땅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요. 사냥 방법은 그냥 대충 한 바퀴 돌면서 용맥 분출도 한 번씩 써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2랩부터 46랩까지 사냥한다는 제2군형인데요. 사냥 방법은 그냥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기 뿌리기와 용맥 분출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6랩을 찍고 나면은 조용한 숲지를 가게 되는데요. 사냥 방법이 똑같습니다. 61랩부터 갱도 1에서 하다가 62랩이 되면은 갱도 66랩부터는 유령단의 텐트에서 해주십니다. 사냥을 그냥 분출만 써도 사실 다 돼가지고 81렙부터 87렙까지 헬리시움 도진 중앙에 삽니다. 사냥을 대충 그냥 화산 분출하면서 왔다갔다 사냥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긴 해요. 정석이라면은 하늘동지를 가야 되지만 하늘동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듀얼버클을 잡는 모습입니다. 102렙부터는 타나토스에서 해주시는데요. 스킬을 간간히 한 번씩 써주고 전기 뿌리기로 사냥을 하는 모습입니다. 112렙부터 116렙까지는 시련의 동굴 1에서 사냥을 해주시는데요. 135레벨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 물, 불, 바람 한 번씩 써주시면 좋습니다. 가운데서 전기 뿌리기를 하게 되면은 몬스터가 다 맞아요. 점프샷, 점프바닥샷, 점프바닥샷, 점프. 158렙부터는 H01에서 해주시는데요. 가운데서 똑같이 전기 뿌리기를 하게 되면은 다 정리가 됩니다. 60렙부터 H03에서 해줬는데요. 데미지가 되면 그냥 한 바퀴 도는 형식으로 사냥을 해주시면 되고요. 버려진 발굴지역 4를 가는데요. 이거는 좀 고급 난이도라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 두 번째 칸에 바람을 깔고요. 여기다 해를 깔고 세 번째에 해를 깔아요. 설명을 이따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사냥터는 여우나무 중턱 3에서 했는데 여기서 바람을 쓰고 여기서 물을 쓰고 여기서 해를 쓰고 전기 뿌리기 하면서 내려가는 건데요.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차 스킬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 뿌리기고 이게 위점프. 커맨더를 잠그게 되면은 점프하고 위점을 눌렀을 때 안 나가고 온오프 스킬이고 더블 점프하는 거고 용맹 읽기 이거는 온오프 스킬이에요. 한 번만 켜주면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용맥 분출 불을 하면은 바닥이 똑같이 불을 타고요. 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바람은 이렇게 토네이도. 풍월 주인을 찍게 되면은 똑같이 지속시간이 7-8초로 됩니다. 그리고 사내 시약 같은 경우는 우클릭해서 온오프로 켜주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잠깨우기를 쓰게 되면 이렇게 화살이 나오는 찾아가서 때린다고 생각하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취 용맥들이잖아요. 그럼 용맥 자리로 가죠. 이걸 썼을 때 주변 몬스터가 데미지가 달아요. 흡수해서 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게 해 따라가는 바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은 저기 위에 해오리 뜨죠. 해오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이퍼 스킬에 자유로운 용맹이라고 있어요. 상터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설치하게 되면 요렇게 뜨던데요. 여기서 용맥 분출을 누르고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은
그렇게 돼야지. 그럼 가운데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였어. 내려가면서. 정석이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 3, 4, 5, 6을 찍었고요. 정석은 5, 6 다음에 8, 9를 찍어요. 그리고 바인더 스킬. 보스 스킬. 스킬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쪼렘 육성템입니다. 피노키오 콘. 포도알 귀걸이. 핑크빛 모자. 슈피겔만의 목걸이. 강인함 그린 레더벨트. 여행자의 윙글래스. 핑크빈 쇼트. 가죽 샌들. 월묘 견자. 월묘 꼬리. 연금술사의 반지 4자. 그리고 노가다 목장갑. 요렇게 쪼렙 육성템이고요. 아무리 추가해서. 마이스터링. 가디언의 마이스터 임모탈링. 버서커의 마이스터 임모탈링. 마이스터 올마이트링. 파푸니르 마나테이커, 헤어스 그린 펜던트, 정령의 펜던트, 엑솔랩스 메이즈 크라운, 응축된 힘의 결정서, 힐그라이 더니츠로, 트릭스터 더니츠 팬츠, 엑솔랩스 메이즈 슈즈, 엑솔랩스 메이즈 숄더, 하프 이어링, 금빛 풍수사 엠블렘, 웬투스 배츠, 본토비 레드, 빛나는 사옥 놀이기, 엑솔랩스 메이즈 케이프, 리투마트. 이런 식으로 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치 도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냥터, 스토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냥터에 정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도핑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 1번 유니온 인트고요. 2번 사냥용 링크. 단점 공속 2단계가 부족하며 그린 5R 스림브 5R 3차 발현 바람그네를 발동해야 된다. 2번 스탠스가 없어. 3번 캐릭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